This is peak Overwatch. Here it is, ladies and gentlemen, what you've all been waiting for. And now it's go time. Here we go. Bloody hands, my eyes wide, I got one chance. No sleep till I'm enhanced. Fight hard to keep my stance. Knuckle up, time to buckle up. I got one shot and I won't stop. One goal for the joy ride. I'm a champion, move aside. What? Okay. Are you kidding me? Take over the game. What am I watching? They might just be doing it. He's a god. He's a god. Yeah. Oh! Wait, what? Full force, I'm unleashed, so don't speak. Grandmaster, don't sleep. Victory, it tastes so sweet. Knuckle up, time to buckle up. I got one shot and I won't stop. One goal for the joy ride. I'm a champion. Move aside. Let's go. (2021) 오버워치 리그 서부 지역 6월 토너먼트 예선 3주차 경기 오늘 토요일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심홍스입니다. 심지수고의 도움말씀의 홍현성 해설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3주차 경기 오늘 2일차 경기입니다. 네. 채팅 하나 강렬하게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 거요? 늙은 심 젊은 홍이 너무 강렬하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늙은 심이요? 제가 볼 때 젊은 홍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볼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늙은 심이 너무 강렬하게 꽂혔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저 서른 하나거든요. 네. 저 늙은 뭐 그래요 뭐. 네. 아니 젊어요. 네, 젊습니다. 네. 그래요. 갑니다. 뭐 오늘 세 경기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네. 보스턴 업라이징과 LA 글래디에이터즈의 경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밴쿠버 타이탄즈 세 번째는 플로리다 메이엠과 워싱턴 저스티스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녹아웃에 갈 팀들이 또 정해지기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네, 그런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경기는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야 되는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 경기를 가져가야 돼요. 보스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를 잡았으면 좀 마음 편하게 오늘 경기를 우리가 패배를 하더라도 뭐 3승 1패니까 이렇게 좀 갈 수 있었을 텐데 어제 이제 파리한테 좀 일격을 당하면서 오늘 웬만하면 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승패를 좀 따져봤을 때 어쨌든 3승 라인업까지 올라가면 결국 노하우 진출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2승 2패가 되는 순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2승 0패를 해놔도 그 다음에 1패를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끄덩하면은 바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보스턴과 LA 글래디에이터즈 두 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전도 사실 경우의 수 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글래디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2승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1패를 한 보스턴과 지금 승점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뭐 혹시나 모르게 뭐 0대3 패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득실도 확 떨어지고 네. 2승 1패가 되어버려서 되게 좀 안 좋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를 통해서 연승이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보스턴이 연승을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 그리고 클린시트를 두 번 연속 기록을 했었던 건 사실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기록을 했었던 그 보스턴이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파리한테 일격을 당했어요. 파리가 그만큼 좀 준비를 잘해왔어요. 본인들이 이제 다양한 조합을 썼잖아요. 투방도 쓰고 이제 로드오그 조합도 쓰고 다이브 조합도 쓰면서 되게 좀 준비를 잘해왔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조합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한타를 했었을 때 좀 효율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스턴이 오늘 어떤 식으로 좀 해결책을 마련해왔을 분명히 단점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을 해왔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LA 글래디에이터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현재 4연승째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본인들이 토너먼트를 올라가고 싶었었는데 못 올라가고 난 이후부터 좀 각성한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더 치고 나가서 안전하게 이번에 토너먼트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글래디가 지난 경기들 다 살펴봤을 때 워낙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특히나 딜러 라인들 네. 기가 막혔거든요. 캡스토어, 버드링 특히나 캡스토어가 이번에 되게 잘하죠. 네. 서부 지역에서 뭐 잘하는 에코를 꼽으라 그러면 캡스토어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당신이 초반에 질러놓은 것 때문에 지금 채팅창 자꾸 젊다 뭐 늙다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네. 좀 희죽희죽하게 돼서 웃음 찾느라 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경기를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네. 뭐 갑작스럽게 급 늙은 걸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예. 네.
사실 요쪽 돈만 많진 않거든요. 나이에 비하면. 예. 저는 이제 그 쫓아가는 거죠. 나이가 얼굴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속 200km 달리고 있어요. 예. 아, 괜찮습니다. 뭐 네? 저희가 새벽 경기를 많이 뛰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뭐 저희 얼굴이 중요하겠습니까? 아, 경기가 중요하죠. 경기가 중요하고 네. 이번 6월 토너먼트 예선 아, 노가웃에 누가 올라갈지 그리고 아, 이 준조스트에서 누가 우승을 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서부가 다시 한번 우승을 하느냐 네. 아니면 동부가 탈환을 아니 동부가 가져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지껏 이제 뭐 우승 타이틀은 대부분 다 서부 쪽이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번엔 좀 동부가 강하게 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지금 아까 이제 오후 경기였죠. 오후 경기 때 또 항주 네. 홈스탠드 경기가 다시 열리게 되면서 무려 1년 만에 아, 홈스탠드 경기가 다시 열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갑작스럽게 좀 중간에 중도에 홈스탠드가 멈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그렇게 오프라인 무대를 뛰는 게 되게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팬분들의 열기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이제 오프라인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력이나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실 오프라인 더 낫단 말이에요. 그 약간 오프라인에서만 주는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보스턴 업라이징과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보스턴 업라이징입니다. 어제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마지막이 아쉬웠죠. 맞아요. 엔딩을 결국엔 치지 못했거든요.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패배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발렌타인 임삼철 스탠드원 개불시 연봉 페이스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자체는 크게 손해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젠탈 전장에서 다이브 조합을 쓰고 있는 서부 지역의 양상이기 때문에 이 조합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보스턴은 또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 사실 LA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그 맞춤형 조합을 잘 들고 오는 팀이라서 네. 보스턴이 조합 선택하는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진짜 작정하고 어제 뭐 댈러스와 메이엠처럼 양 팀 다 다이브 조합으로만 하루 종일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격으로도 뭐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상이 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탱커들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딜러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 좀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기를 보스턴 팬분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고 LA 글래디에이터즈 나오고 있습니다. 버드링 캐스터 뮤즈 스페이스 모스 슈가 나오고 있는데 스페이스 뭐가 저렇게 신났죠? 일단 최근에 연승을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만큼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스 선수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약간 조금 퇴진 조합에 에코가 들어간 그쪽 조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큐드 선수가 들어왔다면 기존에 글래디가 많이 썼었던 아나와 브리기테가 들어간 좀 버티면서 버딩 돌려주고 캡서 뮤즈가 처리하는 방식의 조합을 썼을 텐데 모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레킹볼 넣어놓고 메르시까지 넣는 조합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조합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풀다이브 대 풀다이브가 시작부터 나오지 않을까. 네, 속도전. 네. 보스턴이 또 그 조합을 잘하니까요. 최근에 그렇죠. 그걸로 좀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그쪽으로 좀 화끈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전장은 오아시스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아시스에서도 그냥 뭐 고지대 무시하고 서로 그냥 붙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는 양상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도 그런 양상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두 팀도 화끈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상위권 팀들 경기를 다 지켜봤을 때 네. 아, 풀다이브 대 풀다이브 조합을 항상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그냥 꽝 붙는 뭐 뒤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풀다이브를 꺼내들면 상대도 같이 덩달아 따라가는 그런 조합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두 팀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일단 스타팅 라인업 이름만 봤을 땐 그렇게 보이긴 해요. 어제는 개불시 선수의 움직임이 좀 둔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본인이 케어를 같이 들어가서 스탠드원 선수를 조금 더 감싸줘야 되는 타이밍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예. 조금 더 앞라인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빠르게 터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 다이브 조합에서 글래디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단 자막 같은 경우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만남이죠? 지금 2주차 때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는 글래디가 3-0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스턴이 약간 재정립이 되기 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개부시 선수 합류 전이라서 지금처럼 성적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연패를 계속 달리고 있었고요. 가네요. 갑니다. 결국 이 두 팀도 가네요. 네. 예. 탈진조합 갑니다. 이게 일단은 대세니까요. 그렇죠.
같습니다. 어제도 홍해설이 짚어줬다시피 숙련도가 무조건 필요한 조합이잖아요. 특히나 윈스턴 놀이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앞라인의 연계라든지 합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뭐 루시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버드링이 좀 빠져나왔고요. 네. 리퍼들 터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윈스턴 놀이다 본인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 하나라도 터지면 갔어요. 리퍼 터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리퍼 차이 때문에 스탠드원이 연달아 터지고 한타 안 되죠. 순식간에 글래드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가 되게 잘 노려졌어요. 윈스턴들끼리 밑에서 힐팩방에서 서로 좀 아이컨택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리퍼가 터져버리니까 올라운드에 자리 싸움이 안 됐죠. 그렇죠. 일단 리퍼가 갔다라는 소리는 딜로스가 심하게 발상한다는 소리고 윈스턴이 자리를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판타는 일단 글래디가 먼저 가져간 상황이고 궁극의 상황도 글래디가 뭐 워낙 앞서고 있습니다. 오는 거 받아내고도 글래디는 보스턴은 궁극을 다 따라가야 돼요. 이거 받아내고 자 선템폴더 먼저 나갑니다. 융화 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케어 다 됐고 네 포싱 길어지죠. 네 발렌타인을 밀어내는 궁. 자 그러면 비트 자 페이스가 이제 후비트는 지금 아직 누르고 있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후비트 눌렀어요. 버드링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아직 글래디가 남아있거든요. 네 스페이스 자폭도 올라갔고 발렌타인도 잡았고 캡터 자폭도 있고요. 야 지금 뮤즈와 캡터가 일단 둘을 또 보내줬습니다. 보스턴이 지금 딜러가 다 잡혀서 네. 아직 마무리가 안 될 거예요. 계속 버틸 수 있는 각이 글래디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스까지 잡히면 이거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버드링 옵니다. 그렇죠. 합류되는 그 인원들 봐야 돼요. 네. 일단 뛰어들고 망령으로 빠져나가는 버드링 킹퐁 됐고요. 아 근데 슈가 잡혔어요. 보스의 워낙에 지금은 자리가 좋았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밀어내는 구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렇죠. 뭐 최대한 시간 끌기가 들어갔었던 글래디였습니다. 일단 64%에서 끊어낸 보스턴 업라이징이고요. 네. 이제 여기가 분기점이거든요. 어쨌든 서로 융화가 겹치고 죽음의 꽃까지는 똑같이 돌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융화 푸시 이후에 죽음의 꽃 봐야겠죠. 똑같아요. 네. 사이트 자체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물론 저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비트까지 봐야 될 텐데 일단 보겠습니다. 임삼칠이 막연 먼저 빠졌거든요. 죽음의 꽃 돈 거. 자 임삼칠 죽음의 꽃 일단 통하지 않았고 오일에게서 버드링! 페이스! 자 그래도 일단 서로 리퍼는 없어요. 네. 스탠드 원쉼도 눌렀고 스페이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글래디가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모스도 지금 계속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탠드 원! 리퍼 잡았으니까 해보자. 모스 비트 돌았다. 자 돌면서 이거 할만해요. 가봅니다. 개부시 리필 일단 되기는 했는데 네. 캐스터 여전히 살아있어서 글래디 계속 갈 거거든요. 아! 네. 이거 딜라인 다 갔어요. 아 발렌타인! 발렌타인이 복제가 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밀었어요. 앞서서 일단 복제를 뭐 켜놨었거든요. 네. 야 이걸 또 딜라인을 제대로 노려주면서 발렌타인이 해결을 해주네요. 그 전에 이제 죽음의 꽃 타이밍에서도 살짝 더 페이스의 슈퍼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은 것도 좀 컸었고요. 탈진조합끼리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복제 쓰고 한번 먼저 들어와요. 배부시 지금 맥커퍼. 네, 캡스터가 그냥 터트려버렸죠. 그래서 일단 뒷라인 좀 노리는데요. 자, 융화로. 나슈! 이미 뭐 디바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자리 공간 싸움도 안 됐었고 시원한 터트렸습니다, 글래디가. 이번에 슈가 융화로 3명을 잡았어요. 네,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에 빠르게 들어갔었던 글래디가 결국 다시 거점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서로 융화도 빠졌고 글래디가 이번에 스페이스 자폭도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돌, 뭐 원시 분노라든지 뭐 죽음의 꽃 이런 것들의 케어에서도 스페이스가 좀 더 앞설 수 있거든요. 예. 한타가 길어졌을 때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고지는 글래디가 있습니다. 정면 일단 다시 들어오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보스턴이고 네. 이거 앞라인 궁극기 이제 곧 오거든요, 글래디도. 보스턴이 선비트는 오는데 후비트가 문제거든요. 자 선비트 일단 찍었고 네, 후비트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자폭을 일단 글래디가 시간을 잘 벌었습니다. 네. 자 죽음의 꽃 일단은 매트스 케어 일단 해주면서 버드링 정리.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임삼치고 잡았어요 근데. 자 뮤즈가 잘해줬죠 이거는. 네. 발렌타인 비트 빨리 돌려야 돼요. 비트 64-70 뮤즈가 근데 잡았어요. 자 이러면 확정이죠 사실. 그쵸. 밀어내면 돼요. 보스턴은 여기서 포커싱 맞춰서 밀어내면 글래디는 그냥 참으면 됩니다. 어차피 99%를 찍었기 때문에 네. 무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상대가 복제도 눌렀고 원시분도 눌렀고 궁을 웬만한 건 다 눌렀기 때문에 자폭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턴에 융화 누르면서 들어가고 캡스가 복제를 돌린 다음에 복제 융화로 우리가 터트리면 된다. 그렇죠. 라는 거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글래디가. 앞서 일단 계산 뭐 주팡이 다 뚫려봤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이번에 자신 있다는 걸 알아요 서로가. 대부시 자폭을 올렸습니다. 자폭 터지지 않았고 네. 복제하죠 캡스터 노리고 있어요. 디바 쪽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루시우! 아, 근데 파워플랜다! 아, 이거 하면 잠깐만요! 점차 폭탄에 그냥 날아갔는데요? 이러면 얘기 좀 달라집니다. 네, 면봉이 융화가 고리스 오기 때문에 킬이 그 전에 안 나오면 아노야! 캡처 뮤즈가 터져요! 난리 났는데요. 페이스 지금 비트도 빨라요. 이거 지옥하고 보스턴 두 개가 다 와요 지금. 보스턴! 네, 게다가 킬도 먼저 냈기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아, 비트의 융화까지! 중요할 때 글래디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아, 이게 복제가... 네. 아, 루시오 쪽이 되면서 뭐 복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트가 찍었음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 찍혔잖아요. 결국 100대 99. 보스턴! 야, 아마 디바 쪽에 디바와 루시오 사이 쪽에 에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루시오를 노리고 했는지 디바를 노리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들이 앞에서 지원과 공을 좀 썼었고 상대편이 비트를 먼저 눌렀었기 때문에 비트 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센스로 루시오를 복제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랬으면은 루시오 비트까지 돌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발렌타인이 그걸 너무 잘 메꿔줬죠. 뭐 저희가 선수 뭐 말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 심리 상태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예. 단순히 얼굴 표정과 네. 심지어 캡처 얼굴도 없어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 맞아요. 뭐 의도된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작전은 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그래서 1라운드 100대 90으로 보스턴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도 역시나 풀다이브 조합으로 갑니다. 거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슈퍼플레이 이런 것들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예. 거점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스턴이거든요.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글래딩 어쨌든 서로 이제 융합 파밍 이후에 한번 꽉 붙을 텐데 오! 과감하게 잘 들어갔어요. 네. 과감하게 한번 뛰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거점 밖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글래디가 초반에 캡스터가 좀 딜을 많이 넣어주는 바람에 융합은 좀 미세하게 보스턴이 빠르긴 한데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융합 슈가 먼저 완성될 것 같은데요? 보스 체력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슈 바로 켰고 개부시! 개부시죠! 잘 빠져나가! 아! 맥카퍼! 근데 페이스가 비트가 일단 먼저 왔! 왔! 먼저 왔! 뭐죠? 글쎄요. 지금 보스턴... 보스턴 쪽인 것 같긴 해요. 옆으로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네. 네 보스턴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이 네. 보여가지고 예. 갑자기 이게 왜 멈추나? 그쵸? 예, 약간 원망의 눈초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페이스 선수 뒤쪽에 문도 열렸죠. 예. 뭐죠 이거? 갑자기 뭔가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자, 일단 퍼즈가 걸렸습니다. 뭐 선수들한테 지금 뭐 신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제 헤드셋이나 그쵸? 장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수들의 공통된 반응이 약간 당황.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왜 이게 갑자기 왜 멈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페이스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페이스 아니면 발렌타인이에요. 예. 느낌이 그 페이스와 발렌타인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명의 선수는 곧바로 그냥 쳐다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곧바로 재개될 것 같죠? 소리도 돌아왔어요. 느낌이 곧 들어갈 것 같아요. 가나요? 아, 갑니다. 야. 살다 살다 이제는 지연이도 분석하네요. 네. 자 일단 비트 찍었고 보스가 후 비트. 디바가 깨진 상태라서 이거 더블 리프 맞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죽음의 꽃 두 방이 돌아가면 한 방, 한 방. 자 이제 버드도 돌거든요. 96, 네. 96. 이것 때문에 진영이 좀 깨져 있어요 보스턴이. 네. 서로 일단 복제는 풀린 상황에서 그래도 보스가 잡혀서 슈도 갔어요. 스탠드 원, 스탠드 원, 스탠드 원. 와 이거 이 실피로 지금 본인도 살았고. 진영이 깨진 상태에서 스탠드원이 다 메꿨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했죠? 맞아요. 아 사실 뭐 서로 복제가 들어갔고 복제가 풀린 상황까지는 거의 동등했거든요? 근데 스탠드원이 원시의 분노로 엄청난 걸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글래디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본인들이 복제를 쓰면서 상대랑 비트 교환, 맛 교환을 하는 타이밍에 상대 웬만한 공을 다 뺐기 때문에 원시의 분노랑 죽음의 꽃으로 충분히 이번 한타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상대 딜라인 물면서 플레이하면 돼요. 이거 죽음의 꽃이 있어서 이거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보스턴 지금 흡수 잘했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돌리면서 타이밍 걸면 돼요. 근데 죽음의 꽃도 이제 돌 때 조심해야 됩니다. 메탈 스퀘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케어 돌리면서 막 포커싱을 하거든요. 네 뮤즈. 일단 루시 밀어줬고 그 사이에 스탠드 터트립니다. 선택인데요 보스턴. 시간 더 끌 거면 궁 눌러야죠. 예. 자 일단 비트. 자폭은 터지지 않았고. 오! 오히려. 이야! 아 이거 확신이 있었어요. 페이스가 비트가 훨씬 빠르다라는 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모스가 빠르게 터졌던 것도 있었고 페이스가 전장에 훨씬 더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네. 이거 차이 많이 난다. 그래서 비트로 유지하고 나머지 궁글로 돌려서 이겼거든요. 네. 이득 많이 봤어요. 이거 이번에 발렌타인이 꽤나 큰 걸 해줬습니다. 네. 뭐 탑 스킬도 좀 많이 만들어주면서 맞아요. 어, 탑 스킬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거의 자포급이거든요. 네 맞아요. 비트가 있긴 합니다만 비트를 선 진입용으로 쓰기도 좀 부담이 되죠. 이속히고 그냥 빠지면 되는 거랑 이거 캡스터가 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일단 상황 지켜보고 있죠. 임삼치 체력은 잘 뺐습니다. 이거 스탠드 원쉐분도 돌았습니다. 죽음의 꽃도 돌았고 자 비트 치면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득 봐야 돼요. 아 버드링 네 이번 성공. 보스터는 그냥 이거 적절하게 유지만 라인 유지만 하면 되죠. 욕심 안 내도 돼요. 아 캡스터였네요. 네 순간 보라색 자꾸 이게 헷갈리네 보라색이라서. 아,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어쨌든 상대방이 비트를 찍고 들어오면서 한타를 했고 페이스가 지금 비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턴에 우리가 지옥왕궁 두 개라는 걸 알고 있고 복제도 곧 돌고 원시의 분노 겹치니까 그냥 비트 차이로 이기자. 아! 아! 와 오히려 와! 와 선 템포 좋았어요. 아 템포 너무 좋았네요.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 그냥 얼굴 빼꼼 하자마자 융화 켜주고 뭐 죽음의 꽃 돌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의 뇌 속에 입력된 건 딱 그거였거든요. 이제 리스폰 딱 맞춰지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페이스 이제 비트 온다 이거였는데 그걸 지금 글래디가 선템포로 너무 잘 잡았습니다. 면봉이 잠깐 아나를 들었다가 지금 모이라 다시 받고 들었어요. 네. 이제 융화도 지금 방금 맛으로 털어버렸기 때문에 다이브하는 거를 힐벤까지 노려봤던 것 같아요. 아니 혹은 술마총 이런 것들. 네. 네. 근데 다시 일단 아, 다시 동일하게 조합 맞췄고요. 이거 보스턴 이번에 한번 승부를 봐야죠.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피터도 있고. 그렇죠. 자폭도 돌았거든요. 비트 올리고 발렌타인 자폭 올라갔거든요. 스페이스 자폭이 좋아요. 덕분에 비트 타임이 다 날렸어요. 그렇죠. 이거 나고 아, 네 페이스 잡혔어요. 스페이스 덕분에 비트로 이득 하나도 못 받고 유즈와 그러니까 탱커공으로 다 막은 거거든요. 네. 비트 타임이 날아갔습니다. 오 글래디 순이 좋아요. 이거 이러면 시간 되게 잘 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스궁이 거의 다 돌았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보스터의 기회가 다 날아간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털면서 뭔가 승부를 봤었는데 네. 거기서 오히려 좀 막혔고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래디한테 털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스탠드원과 개불씨가 정말 진짜 장난 아니게 모스슈를 물어가지고 날려버려야죠. 일단 저 비트를 빼는 게 제일 급선무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캡스터는 디바로 복제를 해줬고 뒤쪽에 딱 갈라주는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임삼칠이 돌아봤는데 일단 성과는 없었고요. 빨아들여서 일단 융화까지는 잘 소모시켰고요. 융화로 밀면서 비트 빼는 플레이 일단 보스에 노립니다. 아 근데 갈라쳤는데요 지금? 네 원시의 분노. 어 분노. 보스! 아! 보스! 비트 못 눌렀어요! 못 갔어! 아 누르긴 했는데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요! 네. 공중에서 잡힌 거죠 지금? 맞아요. 아 이게 또 나오네요. 와 저 비트만 찍혔으면 뭐 버드링이 돌던가 뭔가가 됐을 텐데. 네. 아 이러면 이거 또 꼬이는데요. 이 마지막 순간에 자꾸. 그만큼 이게 이 메타가 딜라인을 노고쳐 좀 노리는 메타라 루시우들이 좀 고통받거든요. 모스 진짜 잘하는 루시우잖아요. 저 모스 체력 아 이러면 한 번 더 고통받았죠. 이러면 이거 보스턴인데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됩니다. 스페이스가 궁까지 돌려주고 버드링이 돌려주고 막 이러면 또 모르긴 하거든요. 그게 적중 돼야 됩니다. 네. 반면에 보스턴은 천천히 하면 돼요. 면봉 잡혔고? 자, 매치케어 최대한 해주는데? 페이스 비트 왔죠. 비트 네. 누르고 캡처까지 일단 보냈습니다. 딜러라인 없어요. 개불씨가 잘 잡았죠. 정리됐죠. 네. 아 이러면 이거 글래덴 진짜 아쉽겠는데요. 막판 집중력이 확실히 보스턴이 좋네요. 그러게요. 네. 중간중간에 사실 뭐 글래디가 약간 시간을 털어주는 플레이도 있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글래디가 시간 털기는 그래도 중간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글래디도 본인들이 선템포를 잡아가지고 상대편이 기회를 잡을 만한 상황에 날려버린 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중요할 때 한 번의 그 마무리 매듭이 좀 잘 안 돼서 두 번의 라운드를 다 날린 게 좀 네. 아쉽네요. 특히나 두 번째 라운드는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본인들이 비트. 네. 네. 본인들이 분명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글래디 선수 표정들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우니까 얼마나 아쉬우면 저렇게 표정을 짓고 있겠어요. 딱 저 한 번 때문에 이 세트는 날아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1대0 보스턴이 앞서 나갑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대회 공식 음료 코카콜라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클라우드 및 AI 파트너인 IBM과 함께합니다. 참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요. 꼭 1세트를 패배한 팀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1세트를 패배한 팀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듯한 네.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어제 그 잭스웨자 그 리플레이 틀어주는 거 보고 아, 더 확신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구나. 약간 저게 북미 감성인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선수들한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글래디가 1세트 일단 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간중간 본인들이 분명히 좀 아쉬운 상황 되게 많았었어요. 잡을만 했어요 충분히. 네. 네. 저게 지금 오아시스 저 2대 0 아닐만 했거든요. 맞아요. 네. 풀 라운드까지 갈 법했는데 오히려 저게 반대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만큼 보스턴이 그 후반 집중력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 뒷심이 살아나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간 보스턴 브라이징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트는 아누비스로 가는데요. 아누비스도 사실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 팀 다 정말 훌륭한 히트 스캔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은 뭐 투방이라든지 레킹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템퍼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성이 네. 정말 윈스턴 플레이어가 좀 훌륭하다면 윈스턴이 잘한다면 굳이 지금 이 조합을 피해갈 이유가 없는 그런 메타의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네. 출중한 윈스턴 플레이어가 있다면 네. 실제로 뮤즈도 그렇고 스탠드원도 그렇고 각각 윈스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게 모이라가 갖고 오는 이득이 좀 커서 이 조합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예. 임삼칠 선수가 일단 PPE 요청을 했어요. 오늘 보스턴 쪽에서 자꾸 나오네요. 네. 어떤 문제인지는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 뭐, 네. 네. 헤드셋은 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을 비비고 있는 거 봐서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슈. 네. 뭐 이쪽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네트워크 이슈가 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온라인 매치다 보니까 뭐 핑이 튄다든지. 그럼요. 곧바로 재개가 됐습니다. 투방. 보스턴이 먼저 수비에 임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스턴은 투방을 들고 있고 글래디가 들고 있는 조합. 저 모스의 픽은 아마 루시우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보스턴 투방이 좀 독특한 거는 여기서 이제 투방을 가지고 수비를 할 땐 요새는 저 탈진 조합을 대처하면서 막으려고 브릴을 많이 넣거든요. 브릴을 넣고 이제 좁은 구간에서 벙커를 만든 다음에 방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많이 하는데 이거 메르시를 달아놓고 지금 수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게 어떤 효과를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이건가요 이거? 야, 그 딜증폭으로 하나 날려버렸어요. 와, 그 시작부터 네. 캡스터가 그냥 당했죠? 이거는 그러면은 좀 딜러를 믿는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도 견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활공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보긴 봐야 돼요, 아직. 근데 잡은 게 캡스터라서 맞아요. 저 조합의 핵심은 사실 캡스터라기보다는 나머지 다섯 명이 네. 융화 타이밍에 다섯 명이 들어와서 변봉을 터뜨려버리고 이제 불사 빼버린 다음에 나머지 앞라인을 리퍼와 같이 밀어버리는 그 그림이 제일 무서운 거라 융합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거 꼼짝마를 통해서 발렌타인 측면쪽 계속 타격을 해주고 있고요. 복제를 진짜 빨리 돌리긴 했어요. 네. 버프까지 받아서. 이야! 아하! 이게 앞부터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브리기트도 지금은 없고 힐러도 면봉 하나라서 벙커도 완전하지 않았죠. 네. 일단 불사와 복제 다 지금 끝났고 중력 붕괴까지. 중력 붕괴 케어를 최대한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뭐 조합을 바꿀 생각이 아니라면 이거는 사실 중력 붕괴가 오히려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저 중력 붕괴 때문에 나비 효과가 왔습니다. 비트가 더 빨라요. 바꿨네요. 네, 바꾸려고 쓴 것 같은데 비거장 갑니다. 자, 비트 빠릅니다. 네. 엄청나게 빨라요. 자, 캡스터 일단은 에코로 다시 바꿔 들고 나왔고 보스턴이 어쨌든 네이거 점을 수비하기 위해서 발렌타인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스탠드 원 쪽이 무너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거 좀 내줬거든요. 물론 이제 밥도 지금은 빨라서 밥빨키리로 버티고 난 다음에 증폭률 두 개가 올라가면 충분히 딜이 세가지고 비트 타이밍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밥빨키리 들어갔는데 뒤! 조심해야 돼요. 불사받는 자리 쪽. 근데 정면! 앞에. 앞쪽! 네, 불사가 저쪽에 빠졌기 때문에 네. 정면! 자, 일단 부활 들어갔습니다. 승도는 다시 뭐 일어났고 증폭률 두 방 다 꽂혔고요. 안쪽. 근데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아, 근데 버들에게 도는 플레이가 네. 너무 좋았고요. 증폭률 위치가 썩 좋지 않아서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이거 밀고 들어가요. 와, 이거 버들이 슈퍼 플레이. 와, 버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버들이가 그 도는 플레이가 마지막에 뭐 이루어지면서 오브젝트도 잘 깨졌었고. 네, 그것 때문에 오른 왼쪽에서 지금 스케일이 다 안 좋게 빠져서 이거 그대로 가겠는데요. 와, 4분 30초. 야, 지금 보스턴의 맨 처음에 A지점의 수비 생각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뭐였냐면 메르시를 넣어놓고 발렌타인이 잘하니까 위쪽에서 프리하게 네가 딜 넣고 캡스터 몰아낸 다음에 복제를 최대한 빨리 돌려서 브리기테를 빼고 우리가 탱커 하나를 복제한 다음에 3탱을 만들어서 그걸로 벙커를 만들고 버티자 이거였는데 캡스터만 잡아냈고 복제를 빨리 돌리긴 했지만 복제 도는 타이밍에 오히려 글래리가 더 빨리 와서 더 빨리 깼어요. 그 시점이 네. 스탠드 원이 터진 시점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느렸으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빨랐던 거죠. 본인들이 계산했던 것보다도. 예. 그 이후에 스노볼이 그냥 그대로 굴러갔습니다. 아, 그 초반에 세워놨었던 그 작전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발렌타인이 캡스터를 보냈다. 1차 작전은 성공했었는데 아, 그 이후에 그것을 보존시키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보스턴이었습니다. 오히려 글래디가 또 기회를 좀 잘 잡았고요. 슈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서도 케어가 다 됐죠. 순방에 마무리 안 되면 되게 아쉽네요. 네. 그리고 붓을 던져주고 아, 깔끔하게 완벽하게 딜 집중을 해줬었던 아, 글래디였습니다. 아마 저게 이론상 스탠드원은 쉬프트로 버티고 이제 개불씨 선수도 키네틱으로 빠지면서 버티고 그러면서 한 명이 끊기더라도 돌아온 메르시가 한 명을 부활시키고 그 사이에 캐스터가 뭐 복제까지 써준다면 어쨌든 한 번은 버티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론상은 다 되니까 어쨌든 뭐 딜러가 물리는 조합은 아니잖아요. 자, 일단 2라운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조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나오나요? 이대로 가는 듯하죠? 정면에 들어오는 걸 빨아들여서 잡아먹겠다라는 생각. 예. 왼쪽 일단 진입하고 있는 보스턴. 어쨌든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대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싸움이 일어날 텐데. 제프시 선수가 이제 좀 생체 구슬 같은 것들 먹어주고 하면 융화도 좀 느릴 테니 우리가 융화가 늦으면 아무래도 페이스의 장점도 살펴고 인파이트에서 네. 그런 거를 좀 보스턴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린 구슬은 확실히 있어요, 보스턴. 그렇죠. 네. 여기까지 자리 잘 먹었거든요. 네. 아니 스페이스! 아 이거 들어간 속도 자체! 와 글래디! 스페이스도 스페이스인데 지금 버드링이 너무 잘해요. 네. 버드링이 지금 너무 잘 들어왔어. 근데 잠깐만요. 들어왔다 터졌거든요. 오히려 좀 빨려 들어간 느낌이었었죠? 네. 버드링이 잡혔어요, 결국에. 초반에 킬은 잘 내줬는데 네. 들어간 다음에 버드링 선수 터지고 난 다음에 연달아가지고 앞라인 다 녹아버렸어요. 솔직하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잘 들어갔었는데요. 맞아요. 잘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대처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턴이 일단 A거점 게이트 높이고 있습니다. 두 칸째 먹었고 세 칸째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죠? 여기는 글래디도 빠르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보스턴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저 조합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합이거든요. 꼼짝마로 들어오는 윈스턴 한번 막아내고 상대편 모이라의 궁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 디바가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슈가 아직 융화가 오질 않았어요. 82. 네. 네. 그러니까 모이라의 그 유지력은 사실 생체 구슬이거든요. 네. 자 정면입니다. 네, 국제 융화 옵니다. 자 꼼짝마 일단 한번 땡겨주고 현재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로 막아야죠. 국제는 융화로. 자 일단 융화 왔어요. 뭘 먼저 서트를 해주면 좋은데 스페이스 조심해야죠. 스페이스 조심해야 됩니다. 케어 됐고 글래디도 급하진 않을 거예요. 템포군은 거의 다 왔고 네. 들어오면 빨아들여서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냥 들어와라 들어와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죽음의 꽃이 보스가 잘 밀어냈어요. 네. 근데 복제도 지금 별 효과 못 보고 바로 터졌고요. 남아있는 공들로 천천히 글래디는 그래도 잘 밀어내고 있고요. 원시의 분노를 통해서 일단은 좀 갈라주고는 있습니다. 비트까지 일단 찍었고 네. 이러면 보스턴 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받아내는 궁들로 천천히 글래드 좀 잘했죠. 네.
그러니까 타이밍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진공 매트릭스가 올라가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피카를 잘 눌렀고 그 자리에서 스페이스도 딩 눌러주면서 연달아 연계 잘 해줬고. 예. 스탠더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무난무난 했어요 이번에. 맞아요. 네. 물론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다 털긴 했거든요. 네. 아마 보스턴도 이 다음 타이밍에 페이스 선수랑 스탠더원 선수 궁까지 털어주고 난 다음에는 조합 좀 바꾸지 않을까. 이제는 저 조합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뭐 몇 번의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미리 좀 소금 좀 치는 거죠. 예. 네. 약간 간 좀 하면서 다음 상황을 좀 보는 듯합니다. 뭐 스탠드원과 페이스의 기믹기도 뚫어내면 더 좋은 거긴 한데. 그렇죠. 사실 좀 이론상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오오오오오. 이러면 캐릭터가 시간 좀 벌어줘야겠는데. 뒤. 네. 지금 까이만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 칸은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칸 직전. 복제 풀렸고. 네. 아 버드링. 아 오늘 버드링. 와 이거. 야 버드링. 버드링이 뭐 사실상 4명 제거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5명이네요. 뭐 메카까지 합치면.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서 너무 잘 녹여졌네요. 이제는 보스턴도 조합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탠드는 그대로 나오나요? 일단 리플레이 다시 보시죠. 버드링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데. 아 우리 플랭킹이 되게 좋네요. 아 여기서 방민이 빠졌어요. 대체 앞에서 윈디가 무니까 탈출용으로 쓴 건데 버드링이 그거를 윈디 무는 타임에 맞춰서 돌아와서 어쩔 수가 없었죠. 네. 일단 저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는데 왼쪽 들어가요. 계속해서 닫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묵직하게 단단하게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융화 있습니다. 석양 일단 뒤쪽에서 한번 압박용으로 틀어주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유즈가 버텨주고 있어요. 네. 글래디도 급하진 않거든요. 밀어낼 분들이 많아요. 비트 올라갔고 원시부터까지 눌렀기 때문에 유지를 높아졌는데 여기서 페이스가 정리됩니다. 주코메코 커버가 충분히 되죠? 글래디 됐어요. 네. 이거는 보스턴이 결국엔 궁만 누르고 막히는 그런 한타가 돼버려서 많이 힘든데 이게 브리게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버티는 식으로 한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힘은 직결이 아니면 많이 없어요. 예. 네. 이 조합 그대로 계속 가나요? 지금 보스턴의 의도는 브리기테를 넣음으로써 원시의 분노라든지 상대편이 이속을 들고 들어왔었을 때 어차피 우리 루시우 물린다, 날아간다. 루시우가 물려서 터지는 걸 볼 바에야 홀드 걸어가지고 버티고 싸우겠다 이걸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본인의 템포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발목에 묶여있었을 때 본인들이 밀고 들어가면서 킬이 나와야 되는데 글래리가 그거를 지금 진영 궁객이나 홀딩기, 뭐 스페이스 선수의 궁이나 혹은 이제 캠스터의 복제로 너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넘어가야 돼요. 유튜브를 너무 잘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런 타이밍을 살려야 되는데 캠스터나 스페이스 궁이 없을 때 버드링이 그걸 또 메꿔주기 때문에 세 명이 메꿔주니까 보스는 답답할 거예요 지금. 많이 답답하죠. 네. 아니 보스턴도 이 조합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타당할 텐데 네. 그게 잘 되면은 입니다.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전 타이밍이 저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걸 또 버딩 선수가 만들어줘서 캡스 선수가 이번에 또 시간 끌어줄 거고 예. 그 다음에 뮤즈가 또 시간 끌어주면 모스슈 궁이 다 오기 때문에 이번에 집결로 들어갔었을 때 못 밀면 힘들어요. 이번에 승부 봐야 돼요. 네. 자 진입 궁극기 일단 눌렀죠. 일단 터트렸어요 뮤즈는. 그렇죠. 뮤즈는 잘 터트렸고 캡스가 시간 벌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 거예요. 여기서 있고. 밀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못 밀면 버드링, 못 밀면 진짜 끝납니다. 버드링 체력 관리 안 됐어요. 오! 이거 되게 묵직했어요. 근데 글래디도 침착해요 지금. 비트를 최대한 아끼면서 융화로 버티고 있거든요. 비비면서 이거는 슈까지 유지되는 비트. 그렇죠. 이러면서 버드링이 킬려면 막는 거거든요. 네. 이게 나오는 시점 됩니다. 네. 버드링 잘 보거든요. 잡혔어요. 잡혔고 스페이스에 자폭 올렸고 아! 버드링 킬렸어요. 이러면 다 넘어갔어요 지금. 이러면 막을 수 있어요. 자 반대쪽. 아 여기서. 글래디 굉장히 침착했는데요? 와 엄청 침착했어요. 딜라인이 진짜 역대급으로 침착했어요. 한두 명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 쓰는 그 스킬 순서가 너무 완벽했어요. 슈가 융화를 올렸고 사실 체력이 압박 많이 받았었던 거 슈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모스가 그 타이밍에 비트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슈를 유지시켜주는 그 비트가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앞에서 하나 둘이 터지면 사실 당황할 만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한 칸 반에서 두 칸 정도가 올라갔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밀린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스슈 듀오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이거 괜찮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리스폰이 곧 올고 그 다음에 딜러들이 해줄 거야. 오래 잘 되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수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메이밀리 노가우 진출 실패가 6월 토너먼트 준비를 단단히 하는데 좀 큰 보약이 되는 것 같은 글리디거든요. 네. 특히나 뒷라인의 폼 상승이 정말 결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스가 브리기테를 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했고. 아 그럼요. 예, 아우 이번에는 진짜 너무 좋았었던 글리디였습니다. 결국 스코어 1-1 동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버워치리그는 프링글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게임과 함께하세요. 팀스픽, 오버워치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데이터 매니지먼트 파트너인 네덱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글래디가 점수를 따내면서 스코어 1-1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아이엠발대로 넘어가죠. 이제 글래디는 전공법으로 좀 무난하게 승리를 잘 가져왔다는 느낌이 들었던 아누비스였고요. 보스턴은 이제 나름대로 저 조합을 잡아내기 위한 본인들의 그 연구 결과를 좀 뽐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먹혔었던 그런 2세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아이엠발대에서 보스턴이 어떤 선택을 가져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래디는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무난하게? 네. 그러면은 탈진 조합? 그럴 것 같아요. 네. 무난하게입니다. 무난하게. 예. 저희가 1세트에서 봤던 그 그림을 이 아이엠발대에서도 왠지 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뭐 글래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모스 스큐도 이제 수업이 됐었던 모습이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지난 경기를 돌이켜봤을 때. 네. 근데 오늘 모스 선수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풀다이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스가 이제 브리기테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쓸 수 있기 때문에 모스가 이제 주로 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게 선순환이거든요. 팀 내에 브리기테 잘하는 선수와 루시우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서로 이제 비법을 공유하면서 그 천천히 영웅포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돌아가면 네. 이제 저런 기용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합 레디 두 방 오, 그죠? 여기는 근데 맵의 특성상 첫 번째 거점 지역은 투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마무리 지역도 투방이 가능하긴 해요. 아무래도 벙커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있다 보니까 브리기테가 잘해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자, 보스턴도 조합을 자 풀다이브로 가네요.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풀다이브입니다. 여기 투방을 뚫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디바가 진짜 잘했거든요. 디바와 윈스턴의 합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져야 진입하고 상대 불사를 빼고 그 다음에 포커싱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부시! 개부시 새로 빨리! 근데 페이스가 잡혔어요! 이게 저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그 앞라인의 합을 통해서 깨버리는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방금은 약간 좀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거 벙커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방벽 세워놓고 투방벽으로 앞뒤만 막아놓고 들어오는 거 개부시 포커싱한 다음에 그쪽에 케어 집중될 때 옆쪽에 있는 페이스를 버들기 터트린 건데 네. 좀 아쉬운 구도가 됐죠. 그렇죠. 첫 번째 시도가 일단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스턴 반면에 글래디는 첫 시도를 잘 막아냈고 중화 타이밍인데 지풍 매틱스 와서 꼼짝 맞은 쿵 매틱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제는 벙커 위치 되겠죠. 자 살짝 뒤로 빠지면서 네, 슈 일단 태워냈고 불타 올라갔어요. 타이밍 좋아요. 버드링 잡혔고 개부스를 다 잘 해냈는데 스탠드 원시의 문도가 딱 와서 네. 벙커가 깨졌습니다. 그쵸. 와장창 뭔가 깨진 듯한 느낌이었죠. 네. 스탠드 원의 원시의 문도가 이제 켜지면서 킬을 많이 만들어냈고 나머지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루시우가 있는 점이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앞쪽에 있다가 푹 빠지는 힘이 느리긴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은 진지 구축이 안 돼요. 네. 무너져 내렸죠. 괜히 높이면서 A 거점을 보스턴이 가져갑니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게 앞에서 좀 궁극기 교환도 좀 해주고 상대편 것도 좀 빼주고 이랬으면 조합을 내릴 텐데 글래디가 지금 궁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그럼 이걸로 한번 흐름은 끊어줘야 되겠죠? 네. 털어줘야죠. 만약에 못 끊으면 쭉쭉 갑니다. 그렇죠. 결국 뭐 통곡의 다리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 버드링 일단은 위쪽에서 살금살금
뭐 중력 붕괴 꼼짝마에다가 석양 연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서서 밀고 갑니다. 일단 이 펀치는 또 안 좋죠. 우리사 복제예요 발렌타인. 슛 녹았어요. 죽여 올라갔는데? 석양! 석양! 아 이제 하나! 중력 붕괴가 근데 큰 이득을 많이 못 받고 네 스탠드원만 지금은 터진 거라 좀 더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스가 이제 빠져나오다가 인턴 테크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순간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나마 에이블을 때는 뭐 버드링이 좀 해결을 해줬는데 네. 자 스페이스 자 불사까지 깔렸고 그래도 버드링과 스페이스가 꽤나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융화를 결국 뽑아냈거든요. 야 이거 꽤나 스페이스가 홀딩한다. 버드링이 그것 때문에 옆에서 플랭킹으로 계속 변수킬 낼 것 같으니까 보스턴이 불안했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스페이스 일단 픽 바꿨습니다. 디바예요. 네. 이제는 증폭기까지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는 픽을 웬만하면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렇죠. 캐스터들 다 리퍼로 바꿔들었고 서서히 뭔가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홍복의 달입니다. 비트 다이브거든요 보스턴. 아 보스턴. 근데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교환이 됐고 임선들 체력 얼마 없어요? 증폭매틱스 지금은 이거 앞라인이 보스턴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어허 딜이 지금은 너무 세서 네 앞라인 또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죠 클레디. 네 빅트를 다이브하는 타이밍에 생각보다 지금 킬이 많이 안 나왔어요. 임삼치 선수 쪽을 스페이스 선수가 케어를 너무 잘했죠. 다 막아버려서 딜이 좀 모자랐어요. 이번에 글래디가 가지고 있던 것들 증폭류였거든요. 네. 증폭기 깔아놓고 증폭 매트에서 올려놓고 그 증폭류를 통해서 한 번 더 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화물 위치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쵸 상병을 타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위를 가서 전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에서 이제 아 여기로 그냥 오네요. 애초에 그냥 앞에서 한번 꽉 붙는다 그냥 견제만 해주고 다리 쪽 커브를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죠. 보스턴 융화까지는 일단 찔러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를 이제 글래디가 카메라치게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돼요. 자 융화 일단 키면서 들어오는데 자폭 올립니다. 석이야 뒷쪽! 석양 버드링! 아 근데 오늘 버드링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뒤로 플랭킹을 도는 게 계속 보스턴이 놓칠 만한 위치라서 뭐 물론 보스턴 조합이 이제 뭉쳐서 가는 조합이니까 놓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 타이밍 때나 일단 이득은 계속 나오니까요. 리퍼를 운영할 때도 네. 사실 뒤를 굉장히 잘 파줬던 버드링이었는데 맞아요. 아 이번에 맥크리로 포지션 선정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야 캡처 한 번씩 해주네요 딜러라인들. 이제 보스턴의 루트가 글래디한테 다 읽히고 있어서 그냥 그 위치 보고 글래디는 그냥 스킬 누르고 있거든요. 예. 그림자 밝기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다음 타이밍에 스탠드원도 스탠드원인데 개불씨가 진짜 잘해야 돼요. 개불씨 선수가 자폭을 잘 올려줘서 증폭류가 진짜 대박을 못 내게 이득을 걷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봉 선수도 위험하고 네. 딜러들도 들어갈 때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이거 지금 증폭류 다 있어요. 네, 지금 화물 위치를 무시하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증폭류가 좀 센 타이밍이에요. 진짜 애매해요. 화물의 위치 때문에! 아하! 녹았어요. 아 이거 보스는 안 풀리는데요? 타자피죠? 네. 자폭을 올리기는 했는데 자 이러면 다시 네. 뮤즈가 터졌기 때문에 이건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폭까지 육아를 한번 좀 해낸 건데 와 버드링 버드링 진짜 오늘 너무 좋은데요? 뒤에 아직 스페이스 살아있고 아니 이것도 슈가 굉장히 좋았었던 게 정말 타이밍 좋게 이 증폭 매트에서 올려줬잖아요. 네. 이것도 개불신 선수랑 발렌타인 선수가 잘해줘가지고 충분히 갈만했었는데 아 이것도 이젠 진짜 애매해졌어요. 비트 다이브로 밀어야 되는데 모스가 집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비트를 쳤다가 그걸 또 모스가 빠져버리면 애매해져요. 여기입니다. 페이스 가면 안 돼요. 비트 자 밀고 가야죠. 보스턴. 이거는 근데 글래기 좀 호잉감 없잖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버딩 선수가 암살 누렸다가 말려서 집결도 그냥 빠졌고 암살 됐으면 성공인데 암살이 그럼요. 안 되고 오히려 본인이 당했거든요. 네. 자폭! 임삼치 잡혔고 죽음의 꽃!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면봉 잡혔고요! 네. 교환! 궁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궁으로 으깨버렸네요. 아 궁으로 그냥 갔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석양이 뒤쪽에서 떼겨주고 있죠. 들어갔어요. 심지어 네. 들어갔어요. 야 여기서 끝나네요 이렇게. 막았죠. 전원 처치와 동시에 추가 시간 마무리. 다리에서 막힙니다. 마지막 한 타는 뭐 꼼짝마 연결 굉장히 좋았었고 이제 집결 판단이 오히려 적중을 했습니다.
아 버드링도 좋았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하켄스터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조율이 잘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보스턴이 좀 길을 잃었었던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죠. 예. 다이브 조합의 장점이 본인들이 진짜 쉴 수 없이 몰아붙여가지고 상대편이 정신을 못 차리게끔 템포를 끌어올리는 건데 그런 그림이 거의 안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거점 뚫어낼 때를 제외하고는 성벽을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장면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조합상 어쩔 수 없겠지만 보스턴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글래디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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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또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잘 먹혔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앞라인의 그런 뭐 케어도 좋았고 버드링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여러 번 나오면서 네. 그 기회를 많이 날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 특히 다리 그 통과 다리 지점에서 여러 번 날렸던 기회 여기 지점에서 여러 번 날린 기회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해볼만 했거든요. 아 중간 중간에 뭐 꼼짝마도 꼼짝마고 스페이스의 케어가 이 구간에서 정말 정말 여러 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수를 너무 잘 맞춰줬던 스페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서 아누비스에서는 보스턴이 뭔가 그걸 깨보려고 조합을 선택을 했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글래디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이거 맞추면 죽는 거야. 오 토르비온도 나오잖아요 지금. 아 근데 이거 토르비온 리퍼면 스탠드원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러게요. 진짜, 그냥 터질 수 있습니다. 진짜 윈스턴 진짜 정신 못 차려요. 아 그러니까 상대 맞춤형 조합을 너무 잘 써요. 그렇죠. 들어가죠. 최대한 지형을 보스턴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벽 깨진 거 보세요. 방벽 깨진 거 보세요. 근데 일단 자리 싸움 자체가 안 돼서 네. 아 체력도 하는 거 봐요. 스탠드원! 아 이거 이 조합이 진짜 그러니까 쇠못이 살에 박히는 거예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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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돼 안 돼 에이 철수 무조건 철수죠. 아 딜러라인들 근접전 최강이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게 조합에서 시그마 들었다가 디바로 바꾸면서 융화조차도 빠르게 못 돌리게끔 본인들이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조합적으로도 잡아먹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글래드 경기 재밌게 하네요. 네. 조합을 정말 다양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와중에도 잘해요. 맞아요. 이번에 딜을 한번 파고 드는데요 스탠드원. 이라도 좀 빼려고 잘 들어왔어요. 그렇죠. 컨셉도. 이번엔 진입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딜라인 일단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궁 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득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최대한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네, 글래디는 이미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니네 원시의 분노만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오히려 보스턴이 지금 원시의 분노가 빠진 게 압박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광록! 영광록! 그래도 윈스턴 방벽 때문에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들어오지 말라고 이쪽에 다 깔아놨고 자폭 일단 터지지 않습니다. 다음 타임이 이제 뷰족 궁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임상체 잡히고 복제 풀리고 나서 빈트예요. 아... 안 좋아지는데요. 아... 이것 좀 아쉬운데요. 사실... 와. 조합이 달리고 A가... 와. 이렇게 빠르게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게임이 좀 많이 넘어갔어요. 아 캐스트 토립을 잘하네요. 되게 잘하네요. 그래서 아니 대못 박는 게 에임이 좋아요. 와 아니 그렇다고 사실 히트 스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사체잖아요. 네. 약간 한조랑 느낌 비슷하거든요. 예예예. 버들이 또 돌아요. 또 설마 또 꼼짝마에 연계갈 수 있어요. 증폭기 꼬마놓고 뒤에서 뮤즈가 던져주고 바로 연계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포탑은 깨졌고 버들이 계속 뒤에서 진입하면 된다. 오히려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버스턴 앞에서 승부판! 몰라요? 여기 안쪽 안쪽 몰라요 이거 나오다가 설마? 화면! 앞에 어차피 죽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죽 때문에 네.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토르비언을 기용한 이유가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포도죽 너무 잘 깔아놨고 맞아요. 버드링 뒤에서 나 마무리하러 간다 피니셔에 뭐 먹이러 간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임삼칠이 뭐 죽음의 코까지 잘 돌려주고 킬까지 잘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비 조합이 바로 조합을 교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맹점을 글래디가 잘 노렸고 그 이후에 스노우볼을 연달아 쫙 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편안하게 일방적으로 좀 굴러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 안에 갇혔던 보스턴이 결국 그곳이 결국 뭐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스코어 2-1 글래디가 3세트를 따냅니다. 코카콜라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료. 1세트를 따냈었지만 이어지는 2, 3세트는 글래디가 전부 따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됐어요. 네, 이제 글래디가 전술적으로도 조금 더 확실한 카드들, 상대를 저격할 수 있고 메타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판짜기가 조금 더 확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본인들이 수비를 말끔하게 해내고 상대가 또다시 똑같은 카드들, 제 자신 있는 카드들 준비를 해왔을 때 투르비온을 꺼내면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블레디는 상대 조합에 맞춰서 본인들이 잘 가져간다, 조합을. 그런 맞춤형 전략들이 참 잘 통한다,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번 6월 토너먼트 예선 올라와서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블레디가. 맞아요. 상대방이 뭐 투방 되면 옷도 맞춰서 투방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뭐 이제 탈진 조합, 그러니까 풀다이브 조합을 들면 옷도 같이 풀다이브 조합을 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카운터 치는 조합을 들든가. 방금 아이엠발드 때 이거 5천 이건 또? 22,000? 이제 모이라드 힐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 기록은 24,000대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게 이제 타임 일랩스 퍼 얼티메이티 어드인데, 저게 이제 궁극기 회전율이거든요. 맞아요. 1분이에요, 1분. 어제는 51초였는데. 51초. 어제 근데 진짜 요즘 모이라드 장난 아니긴 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 밑에 데스가 2.8이에요. 2.8. 거의 안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킬도 보시면 그 위에 12.0. 저게 아마 생체 구슬 킬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만큼 뭐 공수에서 완벽했다, 네, 슈가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스키노 선수가 일단 들어왔죠. 뭐 투방 쪽에서 브리기테를 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모로 글래디가 선택지는 더 다양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네 번째 세트 도라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스턴이 앞에서 좀 더 조합적인 한계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아누비스 투자를 해보긴 했는데 그게 다 일단 먹혀들지 않았고, 글래디가 깔끔하게 다 막았고, 네. 그 다이브 조합을 본인이 꺼내들고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그냥 한 번에 칼질에 불과했어요.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스턴은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지금 다 막히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나마 1세트에서 뭐 검 대 검으로 꽝 붙어서 거기서 승리를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경기들이 사실 운영적인 부분을 넘어갔을 때 거기서 재미를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오히려 글래디가 상대방에 맞춰서 조합을 꺼내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글래디라서 보스턴은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돼요, 이 도라도에서. Ready for battle. 특히나 이 전장 같은 경우 여차하면 롱레인지까지도 꺼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양 팀 다. 네. 보스턴이 먼저 수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마이크가 작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저희 PD님께서 네, 좀 높여주실 겁니다. 아, 이런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오버워치 리그입니다. 네. 네. 약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배경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묻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럼요. 네. 글래디가 참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호그디바. 코디. 저거 실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아니네요. 요즘에 그 길을 따라서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 근데 호그도 실제로 저 윈스턴 조합 상대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예. 받아내고 하기에, 그리고 실제로 스키노 선수가 들어 있어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거든요. 돌아서 뒤에 한 번 덮치는데요? 네. 불이라서 버텨요. 아, 이렇게. 네. 야. 불사도 지금은 되게 잘 올라갔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켜낼 수 있는 스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뭐 방밀도 있고 돌이개도 밀쳐낼 수도 있는 거고, 슈의 불사량치도 올라가면서 참. 이게 오히려 좀 글래디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보스턴도 이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조합은 맞지만 본인들이 이제 융화를 빠르게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좀 조합이 어떻게 보면 좀 먹혀요. 네. 스페이스가 잘해주면 생체 구슬도 먹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네. 그냥 사라질 수가 있네요. 오히려 저러면 구리가 더 좋아요. 취급도 좀 먹혔잖아요. 네. 발레타인? 안쪽! 안쪽! 아하. 이번에도 불사 좋습니다, 슈. 아, 일단 시도 자체를 해보곤 있는데 버드링을 먼저 잡긴 했는데 집결이 와버렸어요. 그렇죠. 렌즈 올라갔고 네. 캡스터 복제도 지금은 있기 때문에 안쪽 들어가서 그나마 스탠드원! 캡스 잘 잡았습니다, 237. 맞아요. 융화 타이밍에 지금 포커싱 잘 됐죠. 딜라인 다 잡아서 한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원실붕 넘어와서 융화를 통해서 한번 걷어내고 있어요. 네. 스탠드원과 개불씨가 좀 드리블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포커싱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막았습니다. 글래디가 이제 뭐 스퀴드 슈의 궁극기를 통해서 한번 빨아들이는 플레이를 좀 해봤었는데 네. 오히려 보스턴이 두 번, 세 번 이상 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보여줬죠. 이거는 앞에서 지원과 궁 두 개를 다 눌러버린 글래디라서 이번에 오히려 비트 타이밍에 밀려나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글래디. 탱커 궁은 많아도. 뮤즈 일단 불사 올라가면서 지켜줬고 지금 복귀 올라갑니다. 네, 뮤즈 터졌어요. 근데 캡스터도 지금 어쨌든 자폭까지 눌러줬기 때문에 진영 유진 되거든요. 맞아요. 계속합니다.
일단 안쪽을 좀 가둬놨거든요. 어, 네, 체력 빵, 체력 빵. 버드링 살렸고요. 근데 스탠드가 지금 파고드는 플레이 너무 좋게 쳤는데요. 네. 자, 일단 유진은 서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글래디도 각오는 했을 거예요. 그 보스턴이 비트가 있었기 때문에 뮤즈 터진으로 각오했을 텐데 그 이후에 매끄럽게 좀 들어가지 못했었고요. 네. 아, 면봉! 한번 또 참아야겠네요. 보스턴이 또 융화 타이밍에 킬을 너무 잘 냈습니다. 어? 이러면 가야죠! 임삼실 없어요! 네! 자! 그대로 발렌타인이? 좀 더 약간 좀 누르면서 최대한 가겠다라는 오!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거 오히려 좀 애매하거든요, 보스턴? 약간 난전 좀 이뤄지면서 아, 이게 리퍼가 있었으면 괜찮은 구도인데 이게 리퍼가 없으니까 메꾸려고 그냥 탱커 공 다 때려 넣으면서 복제랑 지금 버티면서 한타하는 거라 네. 아, 그나마 이것도 발렌타인이 네. 잘 메꿔줬네요. 이게 좀 애매해요. 발렌타인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서 조이기가 좀 풀릴 수 있거든요. 1분 때 깨졌습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거 계속 막아야 돼요. 맞아요. 버드린도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나갔습니다. 네. 자, 망령을 일단 빠져나왔고 반대로 글래디는 이번 타이밍에 자폭과 캡스터의 변수로 밀어야 됩니다. 캡스터가 돌던지 해서 공간을 혼자 만들고 그 다음에 붕대가 올라가요. 자, 이런 플레이 플레이 뒤 파거든요. 면봉 좀 계속 노립니다. 불사 올라갔고 스탠드원! 아, 와, 잡혔어요. 녹았어요. 방밀까지 쳐주면서 안쪽에 나머지는 정리를 해주고 있죠. 구리의 장점을 잘 살렸죠. 네. 상대편의 생체 구슬은 잘 먹어줬고요. 아, 간신히 뚫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완막까지도 갈 수 있을 뻔했는데 계속 보스턴이 노렸던 건 저 왼쪽 방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였고 글래디는 그쪽 방을 들어가려고 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방금 그거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밀어낸 그림이었죠. 네. 네. 두 번째 구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래디 보스턴 이거 급습 준비. 비트도 지금 남아있고 융화도 꼭 보이시죠. 뒤 네, 석양 불사 올라갔고 들어가요. 뒤 여기 죽음의 꽃! 아, 둘! 셋! 아, 임삼칠 이번에 뒤에 파고드기 너무 좋았어요. 워낙에 지금은 각 자체가 너무 예뻤죠? 뒤 도는 게 너무 깔끔했어요. 네. 거기다 비트까지 지금은 있었어서 대처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일단 2층을 잡고 있습니다. 보스턴 글래디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합류가 되는 인원들 데리고 가고 있고 네, 뮤즈 중심으로 내려오면 잡아먹는 그림을 글래디 노릴 겁니다. 브리기트의 궁도 지금은 있고 오히려 보스턴이 지금 좀 압박받을 만한 상황이죠. 게다가 캐스터가 이제 뒤에서 프리딜이에요. 그런데 버딩을 잘 터뜨렸어요. 네. 어, 이거 방 안으로 유도가 좀 잘 됐죠? 발렌타인 포지션 좋습니다 지금. 다시 바깥쪽 빠져나가면서 캡스터도 프리딜이긴 한데 발렌타인도 프리딜이고 네. 안쪽에 밀고 들어가서 보스턴이 한타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안쪽 들어가면서 사실 아, 캡스터의 그 딜각도 없어진 거잖아요. 네. 유즈도 피꾸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리사가 지금 나쁘지 않기는 한데 상대가 원시의 분노도 지금 있고 계속 안쪽에서 전투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발렌타인 프리딜각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화물 위치가 한 번 한타를 더 치게 되면 저 구간에서 계속 한타를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시간도 이제 얼마 없어요. 50초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캡스터 아! 캡스터! 보스턴 조이기 좋아요. 어? 그런데 오히려? 대형사고? 네! 제가 앞라인 없는 거를 지금 발렌타인의 복제를 통해서 한번 메꿔주려는 느낌인데 킬이 안 나고 오히려 버드리기! 죽음의 꽃으로 끝내버립니다! 이게 선템포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빨려 들어가서 한타 지는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2점째! 네, 연달아 두 번 나왔어요. 한 번에 한타 안에서 두 번 나왔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요. 분명히 보스턴도 아 이거 한 번만 막으면 우리가 이제 끝났다, 끝낸다. 스타트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림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마지막 구간 들어왔는데 여기서 페이스가 정리돼요. 오늘 버드링이 그래도 해줄 때는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도라도에서는 지금 서로 한 번씩 주거니 복거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조합의 특색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보스턴이 어쨌든 융화가 도는 타이밍에는 불사도 무시하고 들어가서 두들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득을 챙기는 거고 글래디는 그거 한번 받고 인파이팅하면서 스큐드가 지켜 돌리면 이제 그 타이밍에 버드링 등에 없고 그걸로 미는 구도가 나오는 거라서 사실 태진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약간 조금 더 글래디가 느릴 뿐이지 방식은 비슷하다. 네, 방식은 비슷해요. 네. 자, 집결 있습니다. 스큐드
캡스터 밥도 있어요. 오픈각 한번 열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글래디언 빨아들이겠죠. 옆쪽에 불까지 딱 있기 때문에 밥 안 줄 딱 깔아놨습니다. 적당히 밀어드리면서 빨아들일 거예요. 자 이제 뒤쪽 하고 들고 뒤까지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발렌타인! 발렌타인! 이번에도 발렌타인이 슈퍼플레이 했습니다. 네. 아 뒤를 너무 잘 팠어요. 네. 스탠드온과 함께 슈를 짜는 게 너무 컸어요. 그렇죠. 어? 근데? 잠깐만요. 암라인! 암라인! 암라인 체력 관리! 암라인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암라인 체력 관리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화물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 오르막이 오른 거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아니 뭐 약간 갔으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게 화물 전장에서 저렇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거 자체가 되게 클 수 있잖아요. 네. 아 이거는 보스턴 앞라인은 그 콜이 나왔어요. 스탠드업 나 궁 아끼겠다. 다음 타이밍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카타라서 이거는 사실 그냥 가도 됐었는데 끝! 네. 끝났습니다. 2점에서 끝났는데 마지막에 뮤즈가 화물에 붙어 있으면서 오르막길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스노우볼을 구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 마지막에 그냥 다 누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거의 안 남아서. 근데 참는 거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1라운드는 일단 2점까지 얻어냈고 뭐 사실상 거의 다 밀었기 때문에 3점 네. 같은 2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글래디입니다. 생각보다 잘 밀었어요. 네. 이제 보스턴의 공격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조합은 풀다이브 쪽으로 가겠죠? 일단 보스턴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풀다이브고 네. 글래디의 선택이 중요해 보여요. 오늘 어제 버들링도 굉장히 좋고 캡스터도 굉장히 좋아서 투방벽을 했었을 때도 성적이 좋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보스턴은 진짜 풀다이브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희가 다른 조합을 선택한 걸 봤었는데 다 패배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투방벽 꺼냈을 때도 안 좋았고 이제 메르시 바티스트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안 나왔었고요. 네. 네. 근데 사실 보스턴이 어제 경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풀다이브 조합 이외의 다른 조합을 더 숙련도가 올라와야 되고 네. 그리고 점령전장 점령전장 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보스턴.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해결책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보스턴인데 일단 풀다이브 갑니다. 임삼칠 선수가 또 리퍼가 은근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빠르게 끊기거나 잡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이 다이브 조합도 은근 잘 좀 효율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글래디도 사실 다이브긴 다이브인데 이게 지금 브리기테 아나가 들어가 있어서 억제가 될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저 조합이 근데 속도가 빠른 건 아니니까 그쵸, 그쵸. 수비적이거든요. 맞아요. 버티면서 나노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노 타이밍에 받아치는 그쪽이기 때문에 자, 수비설정 들어가지 않았고 네. 아, 힐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 뒷라인 구성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글래디 지금 노골적으로 받겠다는 거고 보스턴은 들어가...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검 대 방패거든요. 근데 방패 뒤에 또 검이 숨겨져 있죠. 네. 궁극기가 마련됐을 때 또 뛰어들 수가 있는 게 이 조합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아, 그렇죠. 네, 방패 뒤에 검도 있고 여차하면 그 방패를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돌아오는 방패인 거죠. 아, 돌아오는 방패죠. 네, 돌아오는 방패죠. 그런 느낌. 아, 비유 좋았다. 네. 네,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편하게 게임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첫 그 받아내긴 잘 됐습니다. 글래디 네. 근데 변수가 워낙 많아요. 지금 아나가 들어가 있어서 네. 수면총 있죠, 힐벤 있죠. 게다가 나노까지 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오히려 본인들이 방패 던질 수도 있어요. 나노 넣어주고 나노 타이밍은 지금 카운터는 잘 쳤습니다. 근데 개불씨 체력, 개불씨 체력, 개불씨 체력! 아! 밀어내겠다. 원시문어라도 빼자. 네. 일단 빼긴 뺐죠? 네. 개불씨? 개불씨! 케어가! 케어가! 어디 면목! 근데 이게 단순히 뮤즈의 원시의 분노만 빠진 게 아니고 한타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손해는 아니에요, 글래디 입장에서. 그렇죠. 반대로 보스턴은 지금 상대 지원하고 두 개가 다 빠진 이 시점을 살려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복제, 디바. 근데 임삼칠 자요. 비트 메꿨고요. 네. 저 안쪽 쭉 들어가거든요. 그나마 여기서 좀 이득 빨리 봐야 돼요. 캡스터 복제가 오기 직전 여기서 돌아요! 아, 버들링! 버들 리퍼 복제. 이 지금 스탠드 원이 끊기고 뒷라인이 다가버렸기 때문에 속도가 또 확 죽었어요, 보스턴이. 맞아요. 쭉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보스턴이. 네, 깊게 바로 살려야 돼서 임삼칠 선수 자는 시점에 바로 비트까지 찍어가지고 굴리려고 하긴 했는데
템포가 또 죽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버들링이 그림자 발기 통해서 빠르게 앞쪽 그 뒤쪽 본인들의 뒤쪽 뒷라인을 좀 케어하러 갔었고 결국 거기서 터뜨렸던 방금 전 한타였습니다. 약간 속도감이 그렇게 좀 살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포스터 좀 답답할 만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융화와 죽음의 꽃 타이밍도 못 살리게 되면 결국엔 또다시 나노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버티고 앉아있는 조합이 다시 한번 또 끼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오히려 페이스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1분 남았어요. 네. 극단적으로 공격형을 꺼낸 쪽이 뚫어야 돼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쵸. 자, 일단 딜 빠져나왔고. 네. 나노지 버들링인데 버들링 체력 일단 케어됐어요. 네, 융화. 뮤즈 터졌어요. 잘 돌렸죠. 네. 이번엔 뭐. 그냥 막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네. 상대방의 움직임을 체크해주면서 덮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연봉 선수 융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었고 본인들 갖고 있는 카드로 잘 밀어냈어요. 공격형을 꺼냈는데 못 뚫어내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맞습니다. 네. 1점 들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글래디는 이제 저 조합을 효율적으로 잘 잡아먹으려면 아무래도 개불씨 선수 포커싱이 된 이후에 힐링이 들어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슈 선수가 아무래도 좀 중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앞라인이 희생을 해야 되는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리 싸움보다는 계속 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층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걸 다 확인했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 선 넘어가면 바로 한타 계십니다. 직선 구간인데 힐벤 스탠드 원쪽 일단 빠져나왔고 이 뮤즈가 원실 분노 있어서 네. 계속 그냥 나노 파밍까지 해주면서 전선 유지만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이런 생각으로 글래디가 여유롭게 하고 있고요. 자폭 던지는데요. 자폭 터지지 않았고요. 빠지는 거 글래디 잘 빠져야죠. 네. 여기서 쿵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막 힐라고 하면은 진짜 막 걷잡을 수가 없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보스턴 이게 문제인 게 본인들의 조합이 2층을 밀어내기 그렇게 적합한 조합은 아니에요. 네. 1층에서의 전투를 주는데 2층을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오히라가 일단 못 올라가요. 자 융화 그래서 아래쪽 1층 한번 노려주는데 데피드까지 덮어주고 스큐드가 한번 잘 밀어냈어요. 네. 그래서 집결라만 버티고 있고요. 그쵸. 버들린더한테 케어가 확실히 되면서 자폭! 개불씨 리필 안 됐고요. 하나씩 일단은 교환됐습니다. 글래디가 딜이 좀 부족하긴 한데 유지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서 캡터가 이러면 되죠. 아 이거 임삼칠 터진 거 되게 아쉬운데요. 버드린이 가면서 딜로스 좀 심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걸 캡터와 포커싱을 통해서 해결해냈습니다. 그 스큐드랑 슈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본인들이 딜러가 이탈을 하더라도 힐러가 무너지지 않으면 전장에서 패배할 확률은 좀 그래도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딜러가 이탈하고 난 다음에 연달 힐러가 잡히는 게 문제인 건데 계속 그래도 전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캡터가 메꿔주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또 뒷라인의 케어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해줘요. 그럼요. 자, 버들이 성공했죠! 아, 잡았어요! 녹아버렸어요. 야. 개불씨가 매트리스를 켜보긴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네. 30초. 아, 버들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또 나노가 온단 말이죠. 왔어요? 네, 나노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뛰어들어서 뭐 나노로 한 명을 보내거나 이거는 심지어 본인들이 수비형 조합이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계속 그 나노가 버들린 쪽에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내기만 해도 됩니다. 급한 건 상대예요. 상대 쪽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포커싱 당하는 대상한테 넣어두고 캡터 쪽이네요 이번에. 힐벤도 잘 들어가고 있고 면봉도 터졌고요. 딜 증폭 확실하게 해줬고 개불씨 메카펑 자폭 위치도 되게 좋았죠. 굉장히 좋았어요. 이대로 끝나겠는데요. 여기서 막히는 듯 싶습니다. 임삼칠이 뭐 한 번 더 연장은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마무리 스코어 3대 글래디가 보스턴을 잡습니다. 오늘 글래디의 어떻게 보면 경기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팔색조의 느낌이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 메타에서 기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골고루 좀 보여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비형 조합도 보여주고 투방격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이브형 조합도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딜탱일 모두가 다 밸런스 있게 잘했어요. 네. 이제 스큐드 선수도 넣어주고 모스 선수의 이제 공격형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가 다 이제 끈끈하게 유지로 다 본인들끼리의 합이라든지 믿음이 있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플레이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들고 나오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가줄게 라는 듯한 글래디 다양한 조합을 볼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좀 다채로웠어요. 네. 글래디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경기들 다 보면 그냥 썼던 조합만 쓰거나 강한 조합들만 써서 이기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글래디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들 최대한 많이 써보면서 약간 6월 토너먼트의 경쟁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글래디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노가우 확정입니다. 네. 3승 0패 플러스 7점이 됐어요. 아, 5월 토너부터 메인 밀리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월 되게 아쉬웠거든요. 네. 끝까지 경우의 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초반에 좀 워낙에 부진했어서 많은 팬분들이 라인업에 비해서는 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런 걸 탈피하게 만드는 데는 버드링이 중심에 있었죠. 버드링이 POTM 싹쓸이하네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진짜. 아니, 지난번에도 버드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도 숨어서 그 각을 너무 잘 받고 석양킬이 또 여기서 한 방에 아. 도는 플레이도 도는 플레이고 아군의 그 사이클에서 비는 시점 있잖아요. 탱커들이 한번 메꿔주는 플레이를 했었을 때 비는 타이밍 네. 그거를 오늘 버드링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위험했던 순간들은 사실 버드링을 통해서 잘 넘어갔다. 스포츠하게 네. 윤활유 역할을 너무 잘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버드링 선수의 리퍼 스탯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결정타가 23.7이라는 건 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처치, 네, 네. 처치가 10분당 처치가 이제 네. 23.7, 결정타가 10분당 9.2. 맞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대부분의 뭐 킬이라든지 킬,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여도가 높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핵심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킬캐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됐었죠. 네. 버드링 선수가 뭐 플랭킹 플레이도 플랭킹 플레이지만 사실 그 플레이를 통해서 잡아내는 게 임무 완수거든요. 그럼요. 완수를 오늘 몇 번이고 해냈어요. 그렇죠. 위기의 순간 때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횟수가 버드링 선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아이엠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본대가 다 터져나가고 스페이스 선수랑 버드링 선수만 남았었는데 스페이스 선수가 계속 버텨주는 사이에 버드링 선수가 하나 잡다 보니까 식겁해서 면봉 선수가 이제 정리하려고 융화를 누르는 그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늘 버드링은 매서웠다. 네. 네. 보스턴한테 충분히 좀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포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글래디가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다. 3승 0패 플러스 7점 노가웃 진출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5연승째입니다. 네. 아, 최근에 기세가 되게 좋아요. 쭉쭉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2패 이후에 계속 연승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연패를 하고 나서부터 내일이 그냥 쭉 다 이겼어요. 쭉쭉 그냥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자.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개막하기 네. 전에 아 글래디 뭐 스크림에서 최강이다. 네. 스크림 도르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사실 초반에 2연패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 도대체 누굴 두들긴 건가? 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는데 그 진가가 드디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연승 달성하고 동시에 노가우 진출까지 확정 지은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밴쿠버 타이탄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이어드리죠. 똑같은 조합, 똑같은 메타에 지친 자들이여 오라! 오버워치 언리미티드는 자유경쟁전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오버워치 대회입니다. 오버워치 퀄리파이어와 스쿨 토너먼트, 외부 초청을 통해 참가 시드가 주어지며 대한민국 오버워치 유저라면 누구나 하부 2개 대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초청팀은 국가대표 출신, 전리거, 랭커 스트리머 등 강력하고 화려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버워치 언리미티드 시드를 확보한 12개 팀은 4개 조로 나뉘어 2주간 풀리그 방식으로 서로의 실력을 겨루게 되며 각조 1, 2위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총상금 1,500만원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전국대회를 뚫고 올라온 학생들의 패기가 전 리거들로 구성된 팀에게도 통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버워치 언리미티드의 모든 경기는 오는 6월 7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생방송됩니다. 생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드릴 푸짐한 경품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